Don't be such a, don't be such a oh, don't be such a oh, soul is mine tonight, let's raise up. 네, 알겠습니다. Don't be such a oh, soul is mine tonight, let's raise up for nice. 괜찮은 것 같습니다. You know what I'm saying? Good night, baby. 아, 네네. You know what I'm saying? Good night, baby. 아, 찢었다. 아, 좋은데요? 전 이 파트 듣기 위해 노래 들을 것 같습니다. 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입니다. 전 방금 녹음 1일차 녹음을 마쳤고요. 나이스가이 타이틀곡, 세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을 녹음했는데 역대 타이틀곡 중에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나이스가이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연습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회차 때 만나요. 안녕. 나이스가이 첫 번째 녹음 First Record Let's go. 서론이 길었나 Want to kiss you right now. You에서 좀 더 잘 잡을 수 있어? Want to kiss you right now. You도 가성으로 할까요? Want to kiss you right now. 아, 좋아요. 그렇게 가볼게요. 네. Want to kiss you right now. 진성 가볼까? Want to kiss you right now. 아, 좋아요. 네. Want to kiss you right now. 네, 너무 좋아요. Don't be lonely, you know. 일단 이 Nice Guy라는 노래 자체가 정말 제목처럼 되게 또 젠틀하고 엄청 멋있는, 어디 가서 약간 꿀리지 않는 그런 남자죠. 저도 되게 보컬적으로는 조금 더 되게 스킬풀하고 엄청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 녹음을 하는데 있어서 좀 많이 그런 부분을 계속 이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Look at my light, my girl. You like me right? 아이스 할 때도 웃어볼게요. 네. Look at my eyes. Look at my. Look at my eyes. Look at my eyes. 이젠 딱히 재미가 없어서. 서. 좀 잘. 서. 어, 좋아요. 이젠 딱히 재미가 없어서. 이젠 딱히 재미가 없어서. Nice guy, best. 재미없어 보이는데요? 오늘 녹음이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저 한 30분 걸렸나요? 나이스가이라는 곡을 이제 처음 들었을 때 뉘앙스적인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했었고, 아마 활동 중에도 녹음을 계속 할 텐데 그때 비하인드에서 또 만나요. 안 넘어오고는 못 베긴다니까. 쿨한 끼쟁이처럼 보시. 빼. 알겠습니다. 안 넘어오고는 못 베긴다니까. 베긴다니까. 안 넘어오고는 못 베긴다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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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닌데? 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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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고생했습니다. 아, look at my,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어? 저 방금 녹음한 거예요? 네. 아, 진짜요?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ght, my girl. You like it right?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ght, my girl. You like it right?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ght, my girl. You like it right? Oh, no, no. You know what I'm saying. Good night, baby. 아, 살짝 킬링 파트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는.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Good night, baby.
우와.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노래 what I'm saying. Good night, daddy. 어. 정도는 해줘야 킬링 파트지.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첫 녹음 그래도 저는 순탄하게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노래가 아직 파트도 그렇고 가사가 아직 확정이 안 났어요. 그래서 방금 녹음 들어오기 전까지도 계속 나이스가이 가사를 작업하다가 녹음하러 들어왔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이 되게 많은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만 여기서 좀더잘 나오면은 되게 좋은 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완성된 곡이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뭔가 완성이 됐을 때 또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전 나이스. 저희의 서드 EP 타이틀곡 녹음이 시작이 됐는데요. 열심히 녹음에 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How's I be to make wavy 네. 호흡 길이가 조금 더 짧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How's I be to make wavy 지금은 너무 목소리가 갈라져서 네. 이것보다만 조금 덜 러프하게 할게요. 네.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How's I be to make wavy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Look at my eyes, look at my life, my girl, you like it right?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명지현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 될 건 이 노래 가사 수정이에요. 근데 이 곡이 뭔가 세상에 나왔을 때 저도 좀 신기할 것 같네요. 세상에서 만나시죠 여러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I'm no more gonna move back in 다니까 발음이 살짝 꼬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I'm no more gonna move back in 다니까 저는 근데 오늘 톤이 좀 더 그 다른 친구 텐션이랑 맞아 보이게 들리긴 하거든요. 그럼 전 거처럼 부를 수 있어? 그렇게 불러볼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I'm no more over는 못 빼긴다니까 저번 녹음보다 목이 가 있어서 그 확실히 신소리가 더 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번 건 그래도 정확하게 접지가 돼가지고 나와서서 오히려 그게 더 신나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저번 녹음 때 그래도 첫 녹음이었는데도 잘 해놓은 게 많았어서 오늘은 훨씬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대신에 오늘은 녹음을 들어가기 전에 노래 연습을 개인적으로 좀 오래 했더니 목이 많이 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전에 거와 더 좀 더 소리가 댐핑이 있거나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선택하는 게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네, 잘 했습니다.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How's I be to make wavy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 봐 네 저는 박자만 여유로우면 다 좋아요 네 간지러운 나의 목소리 How's I be to make wavy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 봐 이 타고난 끼가 운명인가 봐 할 때 진짜 끼를 잘 막 부리고 싶은데 이미 재현 씨는 목소리에 끼가 가득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두세 번씩 부르고 끝났습니다. 좋습니다! 녹음이 잘 됐으니까 그만해도 된다고 하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가사를 쓰러 가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노래 가사가 픽스가 아니거든요. 네, 오늘은 녹음 2일차고요. 현재 지금 계속해서 곡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염색을 하고 왔거든요. 아, 예쁘네요. 좋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They say I can take my eyes off of you 미치겠지 시켜 말수 너만의 사랑 어렵고 빨리 말해줘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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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만의 사랑은 좀 얼굴 들어가기 전에 쉬어야 될 것 같아요 I can take my eyes off of you 미치겠지 시켜 말수 너만의 사랑은 어렵고 빨리 말해줘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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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babe 아, 너 여기 중간에 애드립 하나 넣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아이씨, 후. Like my girl, right? Come on, baby. Let's go. They say I can take my eyes off of you. 빨리 말해줘,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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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해답을 찾았어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너만의 사람은 어렵고 빨리 말해줘 yes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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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녹음을 마쳤는데요 와 약간 찰떡곡을 만나가지고 아마 다음 활동 계속 빨리 기대되는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너무 하면서 아 여러분 제가 2절에 제 단독 벌스를 아, 그 랩을 하나 하거든요 미치겠지 시켜 말추 그 거기를 재밌게 봐주세요 원래 거기가 국룰이 재현이 형이 하는 파트인데 2절 랩이 벌스가 이번 타이틀에서는 제가 하게 됐어요 되게 그루비한 랩이라도 하길 그런데 어쨌든 그루비한 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왜 이래 아 지금 시작하나요 아 으악 자, 이러고 3면 되라고 아! 할 수 있어 Baby, baby, please Please don't go away Please don't 고가 훨씬 더 빨리 나 Please don't go away 네 Please don't go away Baby, baby, please Please don't go away Please don't go away에 이게 액센트가 있는 것보다 Please 네. don't go away Please don't go 앞에. away Baby please Please don't go away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나이스가이의 녹음이 끝이 났습니다 오 우선은 이 나이스가이라는 곡이 생각보다 되게 듣기 편한데 어렵습니다. 막상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생각보다 좀 되게 연습도 계산도 많이 필요했던 곡이다. 그래서 그 디테일들을 정말 저희도 잘 살리고 싶어서 많이 연습하고 노력했는데 우리 원도어가 그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래면 이젠 딱히 재미가 없어서 없어서의 바이브레이션 넣기 가능합니까? 네 이젠 딱히 재미가 없어서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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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더 깜찍하게 해야 될까요?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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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 트라이 할 거라 가지고 네. 안 깜찍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원래대로 가면 될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녹음이 끝이 났는데요. 눈 한 쪽을 이렇게 가린 이유는 아직 눈에 염증이 가라앉지 않아 가지고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가려봤어요. 오늘 녹음 이렇게 또 잘 끝내니까 더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기대가 너무너무 많이 되고 근데 이 곡은 원더워가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다음 비하인드 때 또 봐요 아직 녹음이 많이 남았거든요 화이팅!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네 오늘의 녹음은 스톤 드로뱅입니다 자 그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L-O-V-E hate this word 기가 차겠지만 I hate this word 차겠지만
하지만만 조금 더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We hate this world. 기가 차겠지만. 날 버리지 마. 마 여기 조금 더 살릴 수 있을까? 약간 어떤 식으로요? 마 여기 음이. 아, 마. 네. 날 버리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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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버리지 마.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Yes, yes, yes.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Stone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고, 돌멩이. 이 곡이 많이 재밌는 것 같아요. 이제 또 사랑 얘기를 이렇게 돌멩이로 푸는 게 또 되게 신선하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가사 하나하나가 되게 약간 절절하고 좀 슬프기도 하고, 좀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맨날 쓰던 목소리랑 그런 스킬들로만은 하기에는 뭔가 이 감수성을 좀 표현하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었어가지고 조금 더 막 호흡을 써보기도 하고 뭐 발음적인 것도 고민을 해보고 좀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Oh, I'm gonna be a rock. L-O-V-E hate this world.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빠른 녹음을 끝냈습니다. 하하하하.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뒤에 또 마침 녹음이 재현이거든요. 재현이에게 토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어. 네, 해보겠습니다. 만일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어. 가능할 리 없겠지만. 리겠어를 조금 더 강조하면 박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일 처음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어. 방금은 조금 톤을 푼 건데 아까 전처럼 이렇게 잡고 부르는 거랑 뭐가 더 갈 수만 있다면 내가 너를 버리겠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하우 음악방송 활동 중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톡톡톡 라이브도 정말 많이 하고 노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목 상태가 아쉬워요. 그래가지고 여기 랩이 진짜 너무 중요한 킬링 파트라 랩을 진짜 잘해봐야 돼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해보겠습니다. 연습도 해볼게요. 돌멩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Oh, I'm gonna be a rock and break your window now. 튕겨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Oh, I'm gonna be a rock and break your window now.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window now. 내 마음이 아, 죄송합니다.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요 정도 발음으로 될까요? 내 마음이 이 정도 네 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내 마음이 깨졌던 것처럼 오.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돌멩이하고 맹구 써져 있는데 괜찮나요? 짱구야. 원하는 것도 없는데 될 것 같아 나 솔로. I love you, hate this world. 날 I love you, I love you. 네. I always hate this world. 날 버리. 고생하셨습니다. 전에 녹음했던 것처럼 하면은 그냥 평소에 여기 올려서 쓰는 거고 안 하고. 아, 저 코를 안 써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넌 네 마음 모를 테니까. 오오오오 됐는데 오. 고생하셨습니다. No, we'll be 어두운 새벽은 이제 잠을 줄쳐. 처음 한
조금만 더 잘 나오면 될 것 같아. 네. 짜잔! 술차! 여기 널 한 다음에 위에만 살짝 약하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왜 비워둔 새벽은 이지. 네, 이렇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 왜 비워둔 새벽은 이지 잠을 술쳐. 비워둔 새벽은 이지 잠을 술쳐. 나 다시 날까 I don't care now. 감사합니다. 아, 정말 목을 아끼지 않고 다 쓰고 왔습니다. 물론 브릿지에서 감정 표현을 연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고난을 겪긴 했지만 나 I don't care now. 하지만 해냈습니다. 안녕. I hate this world. 발음이 너무 정직했던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해봐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I hate this world. 기가 차겠지만 I hate this world. 저 이거 좋은 것 같습니다. 내 장난감을 뺏긴 7살 아이처럼 부모님 앞에서도 러나 I know it ain't wrong. 부모님 앞에서도 러나 맞나요? 장난감을 뺏긴 7살 아이처럼 부모님 앞에서도 run out. I know it ain't right. 솔직히 사실 녹음을 안 해도 되는 날이었는데 제가 수중 녹음하고 싶다고 해서 스케줄 잡아달라고 한 거거든요. 오늘 수중 녹음 굉장히 만족스러워서 잠 안 자고 녹음하길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 돌멩이를 첫 가사를 프로듀서님께 보내드렸었는데 이제 프로듀서님께서 가사 결이 너무 좋다, 너 가사 결로 해서 몇 번 더 써보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가사이고요. 사비 멜로디 포스트 훅도 제가 만든 거기도 하고 이즈 벌스도 제가 만든 거기도 하고 랩도 제가 참여했고 이제 많은 참여를 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찌질한 노래예요 이 노래. Everybody be quiet. 마음을 다시 나틀 this song. Everybody be quiet. Mama, that should not hear this song. You need to put on earphones. I'm sure you'll all agree, bro. 친구한테 부모님이 늦게 자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해. 빼도 워라 건전지 지갑 두고 왔네. 아내 정신. When you coming home. 여기 한번 해볼게요. 네. 친구한테 부모님이 늦게 자서 조금 늦을 것 같으니 기다려달라 해. 빼도 워라 건전지 지갑 두고 왔네. 감사합니다. 노래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앨범에 수록될 곡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주제를 정해왔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막 던지다가 신문이나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단어 같은 걸 엄청 막 던졌어요. 막 그때 나왔던 게 막 아스팔트, 뭐 영화,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앞에 보이는 막 물티슈 막 물티슈 말하고 앞에 인형 있으면 인형 말하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막 계속 말하다가 문학이었나 지현이 형이 관람 불가라는 말을 꺼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근데 관람 불가라는 주제에서 부모님을 앞에 붙여가지고 부모님 관람 불가로 해서 부모님한테 못 들려줄 노래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해가지고 거기서 멤버들이 괜찮은데 이제 혹해가지고 셋이서 초기 아이디어를 막 이렇게 내고 하다가 많은 부분을 만들면서 제가 이끌었죠 이 노래를. 아빠 지갑에는 손댄 적 없지만 명품 옷을 걸친 적은 있고 이게 제 동생의 일화거든요. 가끔씩 아빠랑 전화하면은 야 네 동생이 아빠 명품 옷을 자꾸 걸치고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거 가사로 쓰면 되게 재밌겠다 생각해서 가사로 쓰고 일상생활에서 제가 느꼈던 것들을 거의 다 썼던 것 같아요. When you coming home?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soon? That I'll be 10 minutes. Where are you now? 거의 집 앞이란 말하고서 농땡에 피우지. When you coming home?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soon? 네 알겠습니다.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home?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soon? 좀 더 그루브 타야 돼.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home? Wait a minute.
When you coming soon? 고생하셨습니다. 부모님 관람 불가라는 곡은 제목 말 그대로 약간 살짝 방탕하고 부모님들은 눈살에 찌푸릴 만한 넘쳐나는 패기와 열정, 네, 이런 거를 노래하는 곡이고요. 저는 되게 하우 앨범만큼이나 듣는 재미가 쏠쏠할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Alright. Tonight. 네. Alright. Tonight. 우린 철부지. 우린 철부지. 요런 강조해주세요. 네. 우린 철부지. Alright. 우린 철부지. Tonight. 때려칠지 몰라. 네. 우린 철부지. 철 한번 바이브레이션 안 넣어 볼게요. 네. 우린 철부지. 고생했습니다. 하여튼간 머릿속에 엄마 아빠 피 뭐 아니면 더 분위기라 한가위 혼자는 무서우니까 같이 놀아 나가지. 뭐 아니면 더 분위기라 한가위 혼자는 무서우니까 같이 놀아 나가지. 멀었어 옥상을 라지트 삼아 아침을 반겨. 여기 좀 더 톤 깔아볼게요. 네. 옥상을 라지트 삼아 아침을 반겨. 제가 뭔가 다른 친구들이 쓴 랩을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원래 항상 제가 써서 제 랩을 했었는데 다른 친구들 걸 처음 하는데 그거를 제 걸로 좀 만들어 오려고 디테일을 좀 많이 수정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녹음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는 다시 명재훈스러운 랩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 몰래 들으세요 여러분. 보는 비행기 뭐라고 다 같이 넷플릭스 앤 칠 통금 오는 마음 4AM 제대로 오늘 준비됐지 생일. 오오오오 이게 좀 더 철없는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오늘 준비됐지 생일. 그리고 저 애드립 하나 더 만들어놨는데 그것만 해도 돼요? 그 다같이 넷플릭스 앤 칠 칠 하하 약간 이런 건데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하하 오 예스! 너무 좋은데요? 보는 비행기 뭐라고 다같이 넷플릭스 앤 칠 하하 통금 오는 마음 4AM 제대로 오늘 준비됐지 생일. 확실히 제가 물 만난 물고기네요. 이런 곡은 제가 아주 정말 잘하죠. 처음에 보이넥소의 자유분방한 이 느낌을 사실 일탈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다고 그 데뷔 때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혼을 갈아서 작업하다가 굉장히 멋있는 곡이 탄생하게 됐죠. 제가 엄마 말을 예전에 애기 때 진짜 잘 안 들었거든요. 맨날 말대꾸하고 자존심이 세가지고 그러다가 이 노래 들려주면 엄마가 굉장히 킹받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하게 많고 프리손 어릴 땐 그게 잘하던 이원 할머니께 들었지 너네 아빠도 어렸을 때 다를 게 없지 뭐 철이 없었어 오늘도 철이 없었어 오늘도 날 샜어 나 어린 걸 무기로 삼아 저기나 쌀게. 오 좋아요. 고맙습니다. 보세! 보이넥소! 안녕하세요! 보이넥소입니다!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그 시작과 끝이 없잖아. 그냥 무한반복이니까. 네. 근데 이건 어쨌든 시작과 끝이 있어야 되는 음악이니까. 네, 이렇게 해서 네, 네. 여기서 딱 끝날 때 끝내고 다시 들어가고.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건데 한 다섯 번 정도만 해볼게. 네. 네. 내가 무슨 말을 하냐? 나 20살 축하한다. 야, 너 20살 축하한다. 아, 얘 아직 19.99살이라니까. 야, 너 4개월 되면 성인 아니냐? 맞아, 어른이 되긴 뭐지. 야, 좋겠다. 어른 되면 뭐하지? 어른 되면은 아니면 운하기가 시작할래? 아니, 그러면 나 20살. 아, 운하가 어떡하냐고. 그냥 하자. 아, 뭔 얘기하지? 아, 그래? 할 얘기가 없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이스하다는 거야. 오, 근데 이렇게 끝내는 거 나쁘지 않다. 야, 내가 무슨 얘기 할래? 아, 그래.
그걸 듣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거. 아니, 지금 뭐 말을 못 하겠어. 웃겨서. 운하게 왔다 해줄 줄 알았지. 운하게 왔다. 아, 그럼 뭐 되냐? 한번 해봐. 어? 이번에 형 이거 전화 연결한다고 했어요. 이거 하면 그거 하고 이렇게 착 이거 하고 네 안녕하세요. 곧 성인 되는 19.99살 문학인데요. 아니 아니 아니다. 굉장히 수줍어요.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성인 되면? 저요? My youth is free! 그냥 놀고 싶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그래 은하 씨 조용히 해주세요. 하고 타이틀 보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돼요. 알겠어 알겠어. 쉿. 뭐 여기 괜찮은데? 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 스킨 오늘 다들 너무 재밌지 않았나요? 스킨 아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말하면 우리 타이틀곡 본녹음보다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이거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은학씨. My youth is free! My youth is free! 5, 6, 7, 8 My youth is free!